오늘은 가족들이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 김장 김치가 김치 냉장고에 넣었더니 익질 않았어요. 생김치 그대로 있어서 그걸 밖에다 몇 포기 꺼내서 일부러 익혔어요. 그래서 사금사금 맛있게 익은 것을 쫑쫑 썰어서 지금 김치찌개 끓이고 있는 중이에요. 김치하고 또 김치에다가 이제 양파하고 돼지고기를 큼직큼직하게 썰어놨어요. 좀 씹힐 맛이 있게끔 큼직큼직하게 돼지고기 좀 썰어놓고 두부 넣고 참치 액젓 좀 넣어서 지금 보글보글 끓는 중인데 오랜만에 김치찌개 냄새가 아주 구수하고 입맛을 자극하네요. 김치를 밭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담은 건 김치라서 무공예고 또 이렇게 김치를 담아놓으면은 그 시중에서 파는 그런 것보다 직접 무공예로 그렇게 담근 김치가 더 깊은 맛이 있고 또 우리는 김장 김치를 할 때마다 친정 어머니가 소고기를 다져 넣어요. 그래서 소고기를 다져서 넣으니까 굉장히 또 멸치 더하고 소고기를 다져 넣은 것을 김치를 하면 깊은 맛이 나요. 익을수록. 그래서 다른 김치들이 경기도 김치나 서울 김치가 조금 쌈박하고 좀 그 깊은 맛이 없는 없고 쉬어지면 깊은 맛이 없는데 이 남쪽 김치는 더군다나 멸치젓에다가 소고기를 넣은 김치는요 김치찌개를 끓여도 맛있고 익을수록 더 맛있어요. 깊은 맛이 나요. 오늘 참 맛있는 김치가 되겠네요. 김치찌개가 되겠네요.